전속력으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하교하던 중고생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77살 A씨로 차량은 여학생 두 명을 치고 잇따라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들이받은 뒤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14살 B양이 병원 이송 2시간 만에 숨졌고 17살 C양 역시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A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의 혈액 분석을 의뢰했고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